네, 거기서 왓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왓은 이번에 시험 범위에 1관과 2관과 나오기 때문에 꼭잘 알아두시랍니다. 자, 먼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 대시라든지 뭐 후라든지 훔이라든지 후스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하고 뒤에는 뭐 동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가 훔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만 목적격 확실히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격이니 뭐 아니면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후스겠죠. 뭐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 명사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훔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외에도 뭐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얘가 훔 대신에 쓰인 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위치 같은 경우에 주격 목적격 모두 쓰이기 때문에 뭐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들입니다. 덱 같은 경우에는 뭐 얘는 뭐후 대신에도 쓰이고 훔 대신에도 쓰이고 위치 대신에도 쓰이기 때문에 뭐이 경우에도 뭐 동사가 이렇게 나오든지 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든지 어쨌든 계속해서 뭐 이런 형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녀석들 보고는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요.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에다가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는 그냥 명사라고 부르지 않고 관계 대명사 절의 꾸미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게 선행사죠, 선행사. 그래서 따로 특별히 이렇게 선행사라고 부른 이유는 이 녀석이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남자였다 치면, 뒤에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 he로 들어가면,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he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다면 거기 사용된 관계대명사는 주격일 거고, his로 들어가야 된다면, 두 문장 분리할 때, his로 들어가야 된다면, his 대신 쓰인 후스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힘의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문장 분리할 때 얘기입니다. 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걸로 두 문장 분리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 속에 있으면 걔를 보고는 좀비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지금 계속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여기까지는 뭐만 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완만 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이 뭐다?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what만 좀 다르다 했죠. 그래서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냐면 the thing which 또는 뭐 that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습니다.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그래서 what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품사가 thing의 품사가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계사들 위치, 후스, 훔, 후, 댓 같은 애들은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들이지만 이 녀석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했던 것 하면 what I said 하면 되겠죠. 만만 길어봤자 자체로서 앞에 선행사 없이 앞에 명사가 있으면 틀리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없이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하는 뭐,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주어의 역할을 한다든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든지, 보호의 역할. 자체로서 명사절이라는 게이 관계대명사 what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which나 what 중에서 골라 쓰라고 했는데요. What she made was amazing. 그래서 그녀가 만들었다인데, 여기 무슨 말이 왔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말과 관계를 맺으면서 얘가 만들었다에서 다자가 떨어질 수 있겠죠. 만들었던이라는 그냥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만들었던 것이라는 명사의 뜻까지 다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 앞에 뭐가 올 자리가 없냐 하면 어떤 명사 다시 말해서 뭐가 올 자리가 없으니까 선행사가 올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빼박 what이겠고 what she made was amazing 그녀가 만들었단데 얘가 합쳐져서 그녀가 만들었던 것은 안만 길어봤자 it was amazing 그녀가 만들었던 것이 놀라웠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그녀가 만들었던 것이 놀라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what이 궁금한 겁니까? 궁금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녀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고 그녀가 만들었던 것이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친구를 보고는 뭐라고 하지 않고 의문사라고 하지 않고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쭉 선생님이 썼는 것들을 봐도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위치, 후스, 훔, 후, 댓 중에서 댓만 빼고는 전부 우리가 뭐할 때도 배웠던 것이냐. 왓을 포함해서 왓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뭐할 때도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의문사라고 뭐 위치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 어느 것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났죠. 뭐 누구의 뭐 누구를 누가 뭐 그다음에 무엇 이런 식으로 원래 의문사로 먼저 배웠죠. 그러니까 관계사 파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후 같은 게 의문사로 사용된 건지 관계사로 사용된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도 있다고 했죠. 그다음, this play shows the things many people already know. 그래서 이 연극이죠. 이게 play가 뭐 지금 명사 자리에 사용됐으니까 연극이겠죠. 안만 길어봤자 it 했으니까 여기 동사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극이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 것들을 보여준답니다. 것들은 것들인데 누가 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여기에 things라는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things 뒷부분은 명사의 역할이 아닌 뭐의 역할만 해야 된다? 형용사 절의 역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말은 위치 또는 뭐다? 대시다. 그리고 이 친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뭐 다른 거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생략해 버릴 수도 있다. Display shows the things many people already know. 이 연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what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What을 쓰고 싶다면 the things가 없어져서 display shows what many people already know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치가 의문사가 아닌 이유는 뭐 어느 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어차피 여러분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예문들을 보여드리면서 구분하는 것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거의 비슷해 보이는 두 문장입니다. 한 문장은 the thing이 있고 한 문장은 the thing이 없는 거죠. I know which he chose란 문장이고 I know the thing which he chose란 문장인데요. 자, 나는 알고 있다까지는 똑같죠.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는 그걸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난 그거 알아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은 그것인데 누가 뭐 했었던데 얘 때문에 어떤 식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뭐 했었다. 그가 선택했었다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나는 그가 선택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볼펜하고 뭐 파란색 볼펜 중에 뭐나 빨간색 선택했던 거나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사입니다. 하지만 위의 문장은 나는 그가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얘는 관계사가 아니고 어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특징 어떤 뭐, 이 구조, 끊어 읽기 하면 문장의 구조가 드러나죠? 그래서 얘는 의문사인데, 이 친구는 보면, 앞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관계사라면 앞에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있어줘야 되죠? 하지만 그런 녀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의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사과에 나오게 될 문법인데요. 이건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를 뭐 어떤 두 문장 I know 더하기 which did he choose 이두 문장을 합친 겁니다. 나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다? 그가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라는 것. 얘를 보고 직접 의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이 문장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 거. 심지어 이제 끝에 이 문장 끝에 물음표를 할 것인지 느낌표를 아 뭐야 뭐야 마침표를 할 것인지는 이 부분이 결정하죠. 네, 두 문장이 합쳐질 때 문장 전체를 좌우하는 해석도 그가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다라고 해석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주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예보고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속절이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직접 의문문이었는데, 이두 문장이 합쳐서 주절 속에 어떤 의문문이 합쳐지게 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던 어떤 요소를 없애버립니다. 디드를 없애려 그러면 원래 나왔던 추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이 뭐 됐다? 간접 의문문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사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관계사로 사용됐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오케이. Computer games are. 컴퓨터 게임들은 그가 가장 좋아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가 가장 좋아한다인데 여기에 있는 이 말을 합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 와시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자, 것이라 지금 what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what이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 이게 내가 말했던 것이라 뜻이죠? 자, 그래서 이 what은 해석으로 봤을 때 것이라고 자꾸 해석되죠. 것.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문법 중에서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죠. 이거 해석 쓰면 내가 말했다인데 다가 없어지고 내가 말했던 것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얘기를 자꾸 들으면 what 말고 자꾸 딴게 떠오를 거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that도 떠오르죠. 자. 그래서 what하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정확한 뜻이 관계 대명사 what과 그 다음에 얘를 보고 겉 만드는 that을 보고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얘기합니다. 접속사 that. 이 둘이 뭐가 해석은 둘다 것으로 이렇게 똑같이 해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 that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what을 쓰면 틀리는 거고요. 거꾸로 what을 써야 할 자리에 that을 써도 틀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what이 와야 될 것이냐, that이 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거 이 문장 말고 좀더 예를 들기 위해서 간단한 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거의 비슷해 보이는 문장을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요 정도죠. 요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문장은 He didn't believe what I said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죠.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뭘 믿지 않았냐? 얘는 내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내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았어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은 그가 믿지 않았는데 내가 거절했다. 거절했다 이 말이죠. 내가 거절했다라는 것, 내가 아니 싫은데라고 말했던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왜 what을 써야 되고 이 경우에는 왜 that을 써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얘를 보고는 선생님이 이 that을 보고는 뭐라 그랬냐? 자, 이렇게 다 없다 치자. 그러면 얘가 뭐만세 부를 수 있다? 독립만세. 그 말은 완벽한 문장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란 얘기가 뭐냐? 여기에 얘를,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을 분리한다 치고, 여기에 얘가 없다 치고, 분리한다 치고, 얘가 뭐, it이었다 칩시다. what이 아니고, it이었다. that이 아니고, it이었다. 그러면, 자, 밑에 같은 경우에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쵸? I said no, it도 아니고, I, 도대체 it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it이라고 생각하면, I said it. 자, 얘를 보고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설명을 하냐면, 이 say라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하면 타동사. 그럼 뭐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런 게 같이 떠올라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을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녀석을 보고는 자동사라고 하죠. go 스쿨이야, go to 스쿨이야? 당연히 go to 스쿨이죠. go 뒤에 올수 있는 건 where죠.
왓이 올 수가 없죠. 하지만 비짓 코리아 여기엔 왓이 올수 있죠. 그래서 타동사는 뭘 가질 수 있는 녀석?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내가 얘를 왜 is라고 바꿔보냐? 이거 목적으로 해갖고 여기 목적어 역할에서 어딘가 놓을 데가 있냐? I said it. 나 그거 말했어. is 들어갈 자리가 존재하죠. 얘가 타동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어떻지가 않다. 독립만세를 부를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말했다. 무슨 말 했는데? 무엇을 말 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이 자리에는 뭘 쓰면 틀리는 거고, 대세 쓰면 틀리는 거고, 이 자리에는 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나 거절했어.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내 거절했는데, 그가 내가 거절했다라 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 이 부분을 보고 그래서 is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대로 뭘 썼으면 안 된다? what을 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번에 what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게 들어가야 될 자리하고 이게 들어가야 될 자리 구분할 줄 아느냐?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이번에는 얘를 쓸 수가 없고 이번엔 이 겉만 드는 대시 아니고 관계대명사 that도 있죠. that 또는 선행사가 있다면 what을 쓸수 없고 대시나 관계대명사 대시나 which나 who나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시 못 오는 이유를 똑같이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컴퓨터 게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대시를 딱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면 이게 대시 와도 될 자리인지 아닌지는 만약에 이렇게 아예 대시 이렇게 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다음 등 틀린 문장을 해놓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 이게 대시 오는 게 맞나? is로 만들어갖고, 완전히 앞부분 다 없다 치고, 이게 is 됐다는 거고. is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아, 여기는 뭐 games니까 원래는 them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them이라고 합시다. games가 다시 나온 건가? them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 있죠. 그렇죠? he likes the games most. 그러니까 them이 돼서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them이 못 들어갔죠. 또는 뭐 he likes it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it이나 them이 like라는 타동사의 무슨어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없어.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야? 좀비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럴 때는 절대로 뭘 써서는 안 된다. that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이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데 얘를 합쳐야지만 그가 가장 좋아했던 하는 것. 얘가 있어야지만 것이 되는 것. 이런 자리에는 that이 아니고 was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what을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was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was가 보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돼? 안만 길어봤자 day가 아니고 it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잠깐만 지우고요. 이 경우에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냐? the thing that 또는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the thing이 문장의 주인공이 됐고 얘는 it으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또이 경우에 얘를 what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여기에 what을 써야 하는데요.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여기에 앞에 보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이고 이거 day랑 같이 놓으면 나왔죠. 그러니까 what은 the thing which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the things which that이 돼서 줘야만 합니다. 이 복수형 써야 되겠죠. 수의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 이런 거 사소한 것 때문에 뭐 예를 시험 문제 여기에 what 대신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할때 뭐의 일치를 시켜준 거? 만약에 선택지에 the thing that도 있고 the things that도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뭐를 일치시켜준 녀석을 골라야 된다? 수의 일치를 시켜준 녀석을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the thing which 같은 거 골라주면 안 됩니다. what을 the things that, the things which로 the thing which가 아닙니다. 단수로 하면 안 돼요. 수의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 수의 일치주의. 예, 계속해서 관련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은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고 싶냐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쭉 보니까 뭐 makes가 보이고 her가 있고 is가 있고 what 있고 happy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a baby's smile. 그러니까 뭐 아기의 미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완성된 문장의 뜻은 뭐겠어요? 그녀를 어떤 상태로 뭐 해주는 것, 해피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기의 미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고 싶으면 what makes 누구를 her를 어떤 상태 happy 이렇게 해줘야겠죠. What makes her happy is a baby's smile.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is가 있죠. 그렇다면 이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이에요. The things이에요. The thing which makes her happy is a baby's smile.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이 책이라고 해서 뭔가 이 책을 소개하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this book 있고 what 있고 he 있고 is 있고 read 있고 wanted 하고 to가 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완성된 문장은 이 책이 어떤 것이다 하면 되겠죠? 어떤 것이다. 누가 뭐 했던 거야? 그가 원했던 거죠. 그렇죠. 무엇을 원했던 거? 읽는 것을. 이 책은 그가 읽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읽기를 원했다. he가 뭐 했다? he가 wanted 했죠. 무엇을 to read. 됐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것은 this book is what he wanted to 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what 대신에 that을 쓰면 틀렸다라는 것을 한번더 공부하기 좋은 문장인데요. 자, what이 들어가야 될지, that이 들어가야 될지,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분리해보자. 얘를 뭐라 치고, 얘를 it이라 치고, 분리해보는 거죠. this book is가 없다고 치는 거죠. 그러면 it이 들어갈 자리가 바로 read에, 무슨 어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 좀비라 그랬죠. 그쵸? 그럼 좀비가 사라졌다. 좀비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완벽하지가, 지금 현재 완벽한 명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명사.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it이 할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이 있죠. it이 할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이 문장의 주어나 문장의 목적어나 문장의 보호가 될수 있죠. 명사가 할수 있는 세 가지 역할, 주목보죠, 주목보. it이, 그러니까 이 주목보는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없으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쓸 수가 없고 what을 써야만 한다. 그리고 뭐 this book 단수고 is 단수 동사니까 what은 the things가 아니고 the thing which he wanted to read. 그렇습니까? 그리고 얘가 의문사가 아닌 이유는 이 책을 이게 뭐 그가 무슨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궁금한 문장이 아니고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이 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전혀 궁금한 사항이 아닙니다. 문장의 뜻도 이 책은 그가 읽기를 원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의문사가 아니다. 오케이, 관계사 파트 내용이 많다 했습니다. 복습을 꼭 하세요. 여러분 직접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 붙였다 합쳤다 붙였다 합쳤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붙였다 합쳤다 하면서 왜이 자리에는 후문이 왜못 들어오는 거지? 왜 후가 못 들어오는 거지? 왜 생략할 수 있는 건지를 자꾸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또 소개하는 문장이네요. 이 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this letter가 뭐이고 what이 있고 is가 있고 my가 있고 wrote가 있고 도로가 있어. 그러면 my 도로 붙어 있는 게딱 좋을 거고. 그러면 이 책은 누가 뭐 했던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 책은 내 딸이 썼단데 다짜 떨어지고 썼었던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this letter is what my daughter wrote. 라고 완성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이 책은 my daughter가 wrote 했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that이 못온 이유는 wrote 뒤에 it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죠. 타동사입니다, 전부 다. 무엇을 읽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무엇을 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엔 that을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풀수 있어야 돼.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please show me which you have in your hand. 나한테 제발 좀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which you have in your hand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됩니까? 나한테 그거 좀 보여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형용사 덩어리야, 명사 덩어리야에 대해서 이게 is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형용사 덩어리라 해야 돼요, 명사 덩어리라 해야 돼요, 명사 덩어리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왓이 와야 되겠죠. 약간 뻔하죠.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보여달라. 뭐, 네가 손에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네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가 아니고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좀 보여달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자, 뭐 that은 이 대시 뭐 하는 대시게? 이게 뭐 지시 대명사게? 겁 만드는 대시게? 아니면 뭐 관계 대명사 that 배웠으니까 관계 대명사게? 뭐 so that 구문도 배웠죠. so that 구문의 대시게? 이게 다 다른 애들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what은 그런 걸잘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 이 what을 가지고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묻진 않을 거야.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려 그러면 긴글 속에 있으면 이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문장 하나를 긴글 속에 있던 걸딱 떼왔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해석해도 되고, 나한테 좀 보여줘. 네가 네 손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라고 해석해도 되고, 제발 나한테 보여줘.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 이래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간 애매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얘를 가지고, 이 what을 가지고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내지 않는 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that I can't remember is his last name. 자, last name이 한국으로 치면 이름이야, 성이야? 이름 뭐두 부분으로 나뉘죠. 그렇죠? 그럼 last name은 영어 이름에서 어디 쓰는 거고 여기 쓰는 거죠. 그렇죠? first name, last name. last name을 무슨 name이라고도 해요. last name 대신에 뭐라고도 합니까? family name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last name은 한국말로 치면 이름이야, 성이야? 성입니다, 성. 알겠습니까? 한국, 우리는 성을 앞에 쓰지만 그 서양권에서는 성을 뒤에다 쓰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last name이 뭔 뜻인지도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성이다라고 해요. 김씨였는지 뭐 박씨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여기 뭐가 돼야 되겠다? what이 돼야 되겠죠. I can't remember. 완벽합니까? I can't remember it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시 모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여기에 it을 넣을 수 있는데 넣지 못하죠. 여기에 what이 내가 it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it으로 넣을 수 있지만 넣으면 좀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는 that을 넣을 수가 없다. What I can't remember is his last name.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의 last name이다, 성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not the thing who she told us about last night. 오케이. 이게 바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그게 아니야. 그건 뭐 어떤 그녀가 우리들에게 어젯밤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 이건 그녀가 어젯밤에 우리한테 얘기했던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who가 아니고 뭐 또는 뭐가 돼야 된다? which 또는 that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the thing은 사람이 아니니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who를 왜 씁니까? 그래서 what, 그러니까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을 this is not what she told us about last night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this is not what she told us about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you seen that he's looking for now? 그러니까 너는 경험적 용법이겠죠. 너는 본 적이 있냐? 그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죠. 그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인데 that 때문에 그가 찾고 있는 중인 것.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죠? 그쵸? 뭐 해보라 그랬어요? 얘를 it이라 치고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He is looking for it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슬이라고 할수 있는데 쓸수 없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략할 수 없는 데스, 이런 경우에 데스 겉 만드는 데스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생략할 수 없죠. 그 말은 얘가 데시 아니고 뭐가 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what이 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have you seen what he's looking for now? 너는 그가 지금 찾고 있는 것 그거 찾고 있는 중이다죠. 지금 찾고 있는 중이던데 what 때문에 그가 찾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한번 칼질하기네요. 난 네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는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네가 말했던 것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it. 그렇죠? 그러면 이 토막이 뭐 덩어리란 말입니까? 이게 형용사 덩어리란 말입니까? 동사 덩어리란 말입니까? 명사 덩어리란 말입니까? 당연히 명사 덩어리란 얘기죠.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그것을 믿지 않아. 됐습니까? 그러면 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말했었다. 나 말하다가 마는데 여기에서는 I talk 됩니까? 뭐 시제가 과거니까 톡도 됩니까? 톡도 하고 싶으면 뭐 하나 더 있어야죠. 토크는 뭐 좋아해요? 전치사 좋아하죠. 그러니까 토크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올말은 텔 됩니까? 텔 되긴 되는데 텔이 몇 가지 구조가 있더라. 텔 쓰는 방법이 맨 많이 봤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랑 뭐가 있었더라. 이거랑 또 뭐가 있었어요? 자, 말하다가 많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구조가 성립 안 되죠다. 텔도 안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이런 거 있죠? 거절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좋겠다. 뭐가 적합하다? said가 적합하겠고. 그렇다면 내가 말했었던데 얘를 is로 바꿔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쓰면 안 되니까 여기는 what을 쓰면 되겠다. that을 굳이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럼 겉 만드는 that 말고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말고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그 앞에 the thing that I said 하든지. 됐습니까? 아, 참 네가 말했던 거군요. that what you said. I don't believe what you said. 넌 네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아.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형식 다 배웠잖아. 텔은 몇 형식 또는 사형식 또는 오형식으로 쓰이고, 사형식을 3형식 바꿀 때, 텔 A, B를 뭐로 바꿔 쓴다? 텔 B, 2A 한다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don't believe what you said. 난 네가 말했던 것을 믿지 않아. 뭐, speak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 can you speak loudly? 뭐 이런 거라든지, what씨를 붙여서, what 좀말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라든지, speak English, speak Korean, 어떤 언어를 사용하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게 speak죠. talk는 talk to me, talk about it, 전치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필요한 것은 시간과 돈이다. 이랬습니다. 아, 위에 문장 보면 언제 믿지 않느냐면 현재 믿지 않는 거죠. 네가 과거에 말했던 것을 현재 믿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가 필요로 한다, 그가 필요로 하다 해서 다다 떨어지고 하는 것 됐죠. 시간과 돈이다 다 현재 시제죠. 현재. 그가 현재 필요한 것은 현재 시간과 돈이다. 그러면 그가 필요로 하다가 뭡니까? 그가 필요로 하다 he need 하는 친구 이제 없죠. he need 해야죠. 그러면 그가 필요로 하다인데 he needs it 이란 표현 본적 있죠? 근데 여기서는 있을 쓰면 안 되죠. 있을 수 있는데 쓰면 안 되니까 여기는 뭐다? What he needs is time and money. 안 됐죠. 그가 필요로 하는 것. The thing which he needs is time and money.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난 어젯밤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죠. 난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난 그거에 대해서 I forgot about. 오케이. 자, 발생하다가 뭡니까? 발생하다. H조 시간은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제에 일어났던 걸 무슨 시제에 잊어버린 거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과거에 잊은 거죠. 현재 일어났던 것을 과거에 잊을 순 없잖아. 무슨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happen인데 과거 시제야 되니까 여기는 happen do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올말은 여기에 it happened 팔자리에 it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일이 생겼어 할때 it happened 하잖아요. 근데 여긴 it happened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it happened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what happened last night? I forgot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난 어젯밤에 생겼던 일을 잊었어. 자, 그래서 여기에 1, 2, 3 중에서 아까 그런 얘기 했죠.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웬만하면 잘안 내는 게 좋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건낼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럼 1, 2, 3 중에서 이건 내는 게 좋지 않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 보이는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1, 2, 3 중에서 어느 것은 이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지 않는 게 좋을까? 바로 3번이죠. 왜 그러냐? 나는 어젯밤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죠. 나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잊었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간접 의문문의 what이기 때문에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구분하라 그러면 긴 문장 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악이 되어야지 이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 그가 필요한 게 시간과 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까? 압니까? 알잖아. 알고 시간과 돈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건 궁금한 게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빼박 관계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가 무엇이 필요하니라고 묻는 거하고 시간과 돈이다라고 합쳐놓은 게 아니잖아 이건. 얘도 빼박 관계사죠. 나는 못 믿겠는데 뭘못 믿겠냐면 네가 못 믿겠다고 했잖아. 못 믿겠다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못 믿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했던 것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한 게 전혀 아니죠. 그냥 네가 뭔 말을 했는데 난 무슨 소린지 다 알아들었는데 믿지는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혀 얘하고 얘는 전혀 궁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확실하게 관계사, 아니 뭐야 관계사란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경우에 따라서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까먹어버렸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의문사일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관계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짜증이 날수 있어. 이 what에 대해서. 아씨, 확실하게 그냥 의문사, 관계사 딱 칼로 두고 서듯이 되면 될 텐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니, 이건 도대체 뭔가? 이게 언어죠, 언어. 언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 속에서 파악해야지만 확실하게 드러나는 문법도 있습니다. 이게 수학이 아니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배우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저 뒤에 나오는 것까지, 우리 어차피 한 바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저 뒤에 포커스 63, 64에서 나올 것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면요. 일단 좀 설명할 게좀 많긴 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이렇게 밑으로 쓸까요? 1의 경우, 2의 경우, 옆으로 써야 되겠네. 3의 경우, 이렇게 나뉘었었는데요. 일단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 경우가 뭐였냐면 뭐가 뭐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람 아닌 게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대수를 꼭 써야 되는 거뭐 저기서 뛰고 있는 보이와 독을 봐라. 보이만 런하는 게 아니고 또 독만 런하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뛰고 있는데 보라고 했어요.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쓸 건데, 2번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that을 꼭 써야 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다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이걸 that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걸 계속 봤어요. 모든 뭐 중위중학교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이제 최신 뭐 원래 문법, 원래 가르쳐야 되는 원래대로 가르칩시다 하면
주로 that을 쓴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말은 who, whom, that, who, whom, which를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 뭐 조금 난, 뭐, 그러니까 이걸 예를 간단하게 쓰면 선행사가 어떻게 됐을 때, 선행사가 특별해졌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선행사가 특별할 때를 좀 나눠서 얘기하면 첫 번째, the only. 그렇죠? The only, 유일한 어떤 것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The only boy, 뭐, the only book, 뭐 이런 거, the only라든지. 바로 그 책, 이 뭐였어? 바로 그 책, 바로 그 책, 바로 그 책. The very book이라 했죠. very가 바로 그란 뜻도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책, 똑같은 책. The same book이었죠. The same book. 그쵸? 이런 식으로 the only, the very, the same. 뭐 또는 all books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꾸미어 받아서 특별해지는 경우가 있었죠. 두 번째 경우 특별해지는 경우가 더 베스트 북, 더 퍼스트 북 이런 것들이었죠. 뭐 가장 좋은 책, 최상급이나 또는 몇 번째, 몇 번째라고 하는 것들.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얘 빼고는 전부 다뭘 붙이고 있어? 더를 붙이죠. 더를. 더 베스트 북, 더 퍼스트 북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뭐로 끝나는 게 무슨 무슨 thing thing으로 끝나는 경우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로 사용됐을 때 do you know anything 뭐 that he said 이런 식으로 너뭐 그가 말했던 뭔가 알고 있니 이런 거할때 이럴 때 that을 주로 쓴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that을 써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 that 사용 불가의 경우였죠. that 사용 불가. that 사용 불가는 뭐하고 뭐로 나냐? A의 경우하고 B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던 무슨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that을 쓸 수가 없다. 뭘 보고 구분하느냐? 계속적 용법일 때 앞에 쉼표가 오고 who, whom, which 이런 것이 나타난다 했죠. 그리고 내가 주의를 줬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that 앞에 쉼표를 쓰면 안 된다 라고 머릿속에 넣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 그건 절대로 아니라 했어. 이게 틀림없이 관계대명사인데. 자, 뭐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어요? 뭐 가지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예문 하나 써볼까요? 뭐, he has a brother who is a soccer player.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습니까? and he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 자리에 that이 뜨고 있어. 그럼 얘를 뭐로 바꿔 봤더니 말이 돼? and he has a brother and he is a soccer player가 말이 돼. 그렇다면 이 that은 틀린 that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적 용법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였다?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경우. 오케이, 후스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후스 대신 쓸수 있는 게? 후스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억 안 납니까? of which였죠? of that이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인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 때는 그때는 that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that은 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다 됩니다. 무슨 격만 대체할 수 없었어. 소유격만 대체할 수 없었죠. 됐습니까? 뭐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 수가 있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반드시 써야 하는 뭐두 경우하고 쓸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who 대신에 쓸 수도 있고 whom 대신에 쓸 수도 있고 뭐 which 대신에 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대세에 대해서 우리가 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맵이 쭉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관계대명사 대세 설명해봐. 그렇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해봐. 아,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뭐 다른 관계대명사 뭐 who에 대해서 설명하고 whom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갑자기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who나 whom이나 which나 that은 다 형용사들인데 what은 명사들이야. 왜냐하면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 the thing that, the things that 등으로 바꿔 쓸수 있는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만 명사들이야.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설명을 막. 됐습니까? 오케이.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he girl.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요. 뭐가 오고 나서 뒷부분을 봤더니 You wanted to see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다가 몇 개를 더 끼워놨을까? 두 개를 더 끼워놨겠죠? 뭐랑 뭐? 뭐랑 뭐? whom이랑 또 뭐? 생략 가능한지 아닌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yes 쳐다보고 나서, 되겠네, 안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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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 뭐가 되는 경우 제일 많아? whom이 되는 경우 제일 많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여자애가 네가 뭐 하고 싶어 했던 거리다. 네가 wanted to see 했던 거리다. 됐습니까? 얘가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걔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는 안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this is the only woman that which 뭐 that what which that I love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러 뭐는 하나 빼놨죠. 뭐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선택지에 일부러 두 개를 빼놨는데 뒤에 뭐 이거 쓱 봤더니 그치 한개 빼놓은 거야? 두개 빼놓은 거야? 두개 빼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이 녀석은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 빼놓은 건 뭐하고 뭔데? 후하고 훔을 빼놨죠? 그쵸? 그럼 후하고 훔을 왜 빼놨을까? 어떻게 가르치는 선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후나 훔이 올 수도 있는데 주로 that을 써야 돼라고 가르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지금 바뀌고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죠. 지구가 뭐 둥근다는 것은 팩트죠. 그게 뭐, 뭐 100만 년 전에는 평평했다가 지금은 둥그렇다가 이런 게 아니죠. 변치 않는 진실이죠. 그렇죠? 뭐, 긴 시간 속에는 뭐 아닐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항상 지구는 둥그리고. 그쵸? 하지만 이건 뭐 사람들의 약속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하고 훔은 빼놓은 겁니다. 얘는 안 됩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 선행사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선행사가 있는데, 명사절이 오면 되겠습니까? 형용사절이 와야지. 그럼 얘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워먼인데 위치를 왜 쓰냐. 대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생략은 가능합니까? This is the only woman I love.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This is the only woman I love.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ell me something who whom that you know about the test. 나한테 뭘좀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그쵸? Something은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네가 그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something.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일부러 뭘 하나 안 써놨죠? 뭘안 써놨어요? 오케이. 두 개를 안 써놨다고 봐야 되는데, 그치? 일부러 뭐두 개를, 뭐 하나는 계속해서 안 쓰고 있어, 얘가. 아직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저 뒤에 나올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빠져 있는 두 개는 뭐 하고 뭐 위치 또는 생략을 안 써놨죠. 생략은 되죠. 여기 주어 동사 나오는 목적격이니까. 그럼 위치는 원래 지금 요즘은 되고 있는데 아직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칠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는 that밖에 안 돼요. something 사람 아닌데 이런 거쓸 수는 없겠죠. Tell me something that you know about the test. Tell me something you know about the 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관계사를 쓰세요 하고 있네요. 오케이. I bought a smartphone. What was expensive?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 답몇 개야? 생략까지 포함해서 답몇 개예요? 생략의 옵션까지 선택지까지 포함해서 여기 답몇 개입니까? 성민아, 답몇 개야? 대답 안할 테다. 성민아, 답몇 개야? 미강아, 답몇 개야? 두 개죠. 뭐 또는 뭐?
그렇죠. 위치 또는 대시죠. 생략할 수 없죠. 하지만 보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는데 얘를 생략하면 너무 짧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얘를 생략하면 얘가 여기 있긴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얘를 on으로 막 I bought on smartphone 하면 되겠죠. on 참 I bought on smart expensive smartphone 이렇게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또는 which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한 개만 뭐 여기 뭐 관계되면서 that이니까 뭐 당연히 that이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at 또는 which 생략도 with, that was which was 생략은 가능한데 expensive 생략하면 expensive 혼자밖에 안 남으니까 I bought an expensive smartphone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the first man arrived at the top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자 내가 구닥다리 선생이라 치자. 됐습니까? 구닥다리 선생이라면 생략까지 포함해서 선택지에 내가 구닥다리 선생이다. 그럼 여기 답몇 개야? 또 얘기해야 돼? 내가 구닥다리 선생이다. 어? 옛날 스타일로 가르친다. 지금까지 가르쳐온 대로 그냥 바꾸기 귀찮으니까 계속 그대로 가르친다. 그럼 여기 답은 몇 개예요? 생략의 옵션까지 포함해서 that밖에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특별해졌죠. 그는 첫 번째 사람이다. That arrived at the top. 정상에 도착했었던. 생략도 안 되죠. 주격이라서. 뒤에 또 비동사 있는지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He is the first man that arrived at the top. 대신에 얘를 요렇게 하고 arrive의 형태를 조금 바꾸면 뭐, that 안 쓰고 할 수도 있겠죠. 요거, 요렇게 해서 뭐 해도 될까? that arrived 대신에 뭘 써도 될까? 뭘뭐 써도 될까요? 뭘 써도 되겠어요? 요렇게는 되겠죠. 이게 뭐예요?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He is the first man arriving at the top. 이거 어떤 시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거이전 앞과에서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필이면 그 많은 선행사 중에 올이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최신 뭐 방법대로 가르친다 치자. 그럼 여기 답은 몇 개야? 생략까지 포함해서 답몇 개예요? 답몇 개입니까? 보이죠? 답은 그래서 몇 개? 세 개죠. 내가 최신 스타일대로 가르친다면. 그러면 여기 뭐, 위치 또는 데 또는 생략이죠. 그쵸? 근데 내가 구닥다리 스타일로 옛날 스타일 하던 대로 가르친다. 그럼 답몇 개? 두 개죠. 데 또는 생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옛날 스타일대로 하면 데 또는 생략. All that she wants to do is to go on a picnic.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은 소풍 가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녀가 바라는 건, 뭐, 뭐밖에 없다? 소풍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ll she want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ll she wants to do. 그러니까, All she wants to do. 암만 길어봤자 뭔것 같아요? 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자, All books야. All book이야. All money야. 올 북스하고 올 머니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all she wants to do는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인데 그녀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은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한 거예요. 올 머니처럼 생각한 거야. All my money is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뭐 어딘가 틀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나올 거다. 마음의 준비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child and the dog which are on the bed are very good friends.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그거 물어보겠죠. 그게 뭐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초간 단보드는 뭐? They are Very good friends. 그래서 걔들은 매우 좋은 친구 사이야 이 말이죠. 그 말은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단 얘기죠. 됐습니까? Okay, the child and the dog. 한번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디가 잘못했냐? 이건 뭘꼭 써야 된다? that을 꼭 써야 되죠. 선행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child하고 dog 어디에 있는? on the bed에 있는 침대 위에 있는 침대 위에 뭐 누워서 같이 놀고 있나 봐요. 까르까르르. 걔들은 좋은 친구 사이다. 그래서 that은 생략할 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요렇게는 생략할 수가 있죠. The child and the dog on the bed are very good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뭐만 뚝 쳐다보고는 더 배드만 뚝 쳐다보고는 아이고 이게 어떻게 are야 is지 이지랄 하지 말아라 침대가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on the bed 또는 that are on the bed는 어떤 시 역할 할뿐 어떤 시가 뭐 안만 길어봤자 is입니까? 어떤 시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is나 day로 바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the child and the dog이 day니까 여기에 are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she spent all the money what her father gave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뭐 했습니까? spent 했죠. 무엇을 spent 했습니까? all the money를. 그렇죠? all the money는 all the money인데 누가 뭐 했던 all the money? her father가 gave to her 했던 all the money를 아버지께서 용돈 주셨는데 다 썼단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렸다? 와, what이 틀렸죠. what 대신에 얘 한번 쓱 쳐다보고 옛날 스타일로 배웠다면 뭐 that 근데 뭐도 원래는 된다 which도 원래는 된다 됐습니까? she spent all the money that her father gave to her 그녀의 아버지께서 주셨던 모든 돈을 써버렸다 됐습니까?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를 잡아먹은 what을 쓰면 안 되겠죠. 어떤 시만 해야지 이게 만약에 what이 여기 만약에 what을 써놓으면 뭐하라 문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she spent it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what은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명사절이 아니고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끊겨야 되니까 여기 that을 써야 한다. 됐습니까? Is there anything what I can do for you? 됐습니까? 뭐가 있겠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뭐는 뭔데 누가 뭐할수 있는? 내가 당신을 위해 해드릴 뭔가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분명히 얘를 이렇게 끊었으면 얘가 무슨 시 하라 그랬는데 어떤 시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시 끌고 다니는 게 보여? 이름 시 끌고 다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 대신에 which 쓰려고 봤더니 이거 anything이네. 옛날 스타일로 배웠으면 that. 생략할 수는 있죠.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됐습니까? 그럼 이 debt도 생략할 수 있죠. Her father gave to her. 그러니까 she spent all the money her father gave to her. 이런 것들 목적격 생략할 수 있는 것들 두개 나왔고요. 뭐 여기 다 생략은 되네. 이유는 다르지만 얘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로 생략되고.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debt과 관로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 뭐 칼질하라는 얘긴데요. 오케이 누구는? 나는 누구를 길 걷고 있는 여자와 그녀의 고양이를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인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대이겠어? I saw them이죠. I saw them. 난 그들을 봤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길을 걷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래서 무슨 시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걷고 있는 사람을 무슨 시제에 봤어? 과거에. 그래서 현재 걷고 있는 사람을 과거에 볼 수가 있죠. 초능력자네. 응? 현재 걷고 있는데 과거에 봐. 과거에 걷고 있던 사람을 과거에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saw. 내가 봤는데 뭘 봤냐면 The woman and her cat. 됐습니까? 여자와 그녀의 고양이를 봤는데 그 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길을 걷다가 뭐야? 길을 걷다. 길을 걷다가 뭐예요? walk on the street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walk 써놓고 칸이 너무 많이 남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쓸까? 여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저뭐 쓸까? 쓱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뭐 써야 되겠어요? 데 써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여기 뭘 써야 되는 걸까? 뭘 써야 되는 걸까? 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얘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뭐래 도대체? I saw the woman and her cat that were walking on the street. 가만히 보면요. 얘하고 얘 보면 뭐 생각나지 않아요? 얘하고 얘 보면 뭐 다른 문법 시간에 뭐 이거 배운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날려버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돼? I saw the woman and her cat walking on the street.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이거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죠.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그 여자와 그녀의 고양이가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어.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죠. 그렇죠? 나는 길을 걷고 있는 여자와 고양이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그렇죠? 나는 여자와 고양이가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왜 그러기로 했더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얘를 동명사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랬고 그때 이 동사 소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배웠어? 지각 동사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럼 얘 생략하고 났으면 워킹 대신에 뭐도 쓸수 있다 그랬더라. 워킹 대신에 뭘 써도 됐더라. 투워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투워크는 안 되지만, 워크. 무슨 동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전부 다.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 또는 현재 분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몇 형식 할때 배웠어? 5형식 할때 배웠던 거, 그거죠, 이게. 맞습니까? 오케이. 다 문법 이제 영, 이제 3학년이니까 쭉 영, 문법들이 슬슬 연결이 돼야 돼. 응? 알겠습니까? 서로 영, 아, 그때 배웠던 게 이렇게 또 등장하는구나. 뭐, so that 구문이랑 연결되는 게 뭐였어? so that 구문이랑 연결되는 게두개 있잖아. 투투랑. 투투 하면 바로 따라 붙는 거 하나 있지 않냐? enough to do.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쵸? 넌 뭐야, 저리 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내가 본중 가장 예쁜 소녀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녀는, 어떤 소녀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 중에서? 지금까지 본 중에서, 어떤 소녀다? 하필, 아이고야. 하필이면 가장 예뻐. 하필이면 가장 예쁘네. 그럼 이 소녀가 특별해졌어? 그냥 일반적이야? 특별해졌죠? 그러면 그녀가 가장 예쁜 소녀다. She is the mos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떡할 거야? She is the prettiest girl. 그쵸? 그럼, girl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 할까, 괄호 하지 말까? 여기다 쓸 단어에다가 괄호를 할 거야, 괄호를 안할것 같아? 괄호를. 당연히 하겠죠. 그쵸?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거에 꾸며 받고 있으니까 이 관로 속에 있는 건 뭐야? 대시란 말이죠. She is the prettiest girl that I have ever seen.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인 거죠, 이건. 제가 이거 앞으로 대화파트에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배웠기 때문에 뭐도 배웠고 뭐도 배웠어. 관계사도 배웠지. 현재 완료도 배웠지. 됐습니까? 요런 패턴 같은 거. 됐습니까? 뭐, that is the most, 뭐, beautiful, 뭐, mountain that I have ever seen.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She is the prettiest girl I've ever se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 그가 가진 하필이면 유일한 문제네. 유일한이 뭐였더라? The only였죠. only는 그냥 안 쓰죠. 유일한이란 뜻의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찌시로 쓰일 때는 뭐 혼자도 쓰이면 더안 붙이고. 그렇습니까? 뭐 나는 오직 말하고 싶어 했었다. I only wanted to talk about it.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때는 어찌일 때 only가 어찌시일 때는 더 없이 쓰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일 때는 어떤 시임에도 불구하고 더를 맨날 붙이고. 원래 더는 명사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더를 좋아하는 형용사가 몇개 있어서 바로 그 the very 유일한 the only 똑같은 the same 이런 것들이었죠. 그니까 그 외에도 뭐 first 순서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더 좋아하고 최상급을 나타내는 형용사 더 좋아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그가 가진 유일한 문제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뭐다?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오케이. 그러면 he has 갑자기 he has 해놓고 갑자기 is not enough time 이러고 있어. is not enough time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 이 문장이 초간단 보죠. 뭐겠어요? It is not enough time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선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이 난 거죠. 그가 가진이 보이고 있어. 그가 가진. 됐습니까? 그러면 그 유일한 문제 the only problem 해놓고 여기다 쓸 단어에다가 관로를 할래 말래 여기 쓸그 단어에다가 관로를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얼른 여기를 봐야죠. 그쵸? 그래서 the only problem that he has is not enough ti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가 가진 유일한 문제 the only problem that he has. 프라블럼 이따구로 써도 스펠링 다 아시죠? 원리 이따구로 써도 다 아시죠? 원리는 어차피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뭘 배웠나요? 지금까지 what부터 that까지 풀이 했는데 쉬웠나요? 쉬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 관계사 파트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마음에 안 왔겠지만 어렵진 않아. 근데 좀 복잡한 건 있어. 복잡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몇번 나오기 때문에 두번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이건 언제 일이고 이건 언제 일인지를 꼭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 규칙이 좀뭐 여러분들 뭐그 할리갈리랑 게임의 규칙이 뭐예요? 할리갈리 게임의 규칙이 뭔데? 뭐가 다섯 개 나오면 종치고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할리갈리의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같이. 그쵸?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보드게임 또 뭐가 있나? 뭐 장기의 규칙은 어때? 장기. 장기 규칙은. 복잡하죠? 할리갈리보다는. 그쵸? 뭐 졸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차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포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산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상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뭐 누구는 누구를 뭐 어떻게 넘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걸, 뭐, 포는 포를 넘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규칙이 많잖아. 그치? 이게 장기 같은 거야, 이거. 장기보다 더 어려운 게임이 또 바둑. 그쵸? 바둑은 봐도 잘 모르겠어, 난 아직도. 그렇지. 왜 제가 이겼다 그런 건잘 모르겠더라고. 뭐, 하여튼, 복잡한 게임의 규칙을 지금 익히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를 여러분들이 뭐, 너 씨, 지금부터 장기 안 배우면 내가 확, 때릴 거야, 막, 죽일 거야, 막, 이랬어, 누가. 지금부터 장기 배워가지고, 나랑 같이 장기 안 두면, 여러분들이 막 납치됐어, 갑자기. 납치돼가지고,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납치돼가지고, 너 지금부터 나 장기 배워가지고, 장기 못, 안 두면, 나랑 같이 장기 안 두면 너 죽일 거야, 이러면 못 배웁니까? 다 배우잖아, 그치? 살려고. 못 배울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용법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무순적 용법과 무순적 용법 있다. 계속적과 한정적 용법 있다. 마찬가지 1, 2과에 나올 거라 했어요. 됐습니까? 자, 계속적 용법하고 한정적 용법을, 뭐,
제가 이제 가르쳐 줬던 대로 순서대로 얘기하면 he has two sisters. He has 아이고 뭐 복사 붙여넣기 하자 뭐하라고 다 쓰고 있냐 그치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만들어주는 시험지에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 그치 이거 뭐 이거 중에서 뭐가 맞냐 어느 게뭐 선택할 만든 거다 골라라 뭐 이런 거 귀찮은 거 아이 졸라 귀찮아 그래서 이번 선생님 또 이상한 거 만들어 갖고 준다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 그치 선생님 뭐 열심히 썼지만 그렇죠? 위에 건둘중뭐둘다 되죠? 그렇죠? 왜? 이 문장의 이 부분이 틀림없이 무슨 절인데 관계사 절인데 그렇죠? 앞에 쉼표가 없으면 한정적이란 얘기고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훔도 되죠? 훔이 되겠냐? 주격인데. 다 끄덕끄덕이야. 근데 밑에 거는 뭐밖에 안 된다고 배웠어요? 얘밖에 안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왜못 쓴다? 대답에 쉼표가 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대답에 쉼표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대답해 쉼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그쵸? 지발 답좀 해라, 민중들아. 뭐? 관계대명사 that은 무슨 용법으로 쓸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적 용법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두 문장이 뭐 똑같아 보이는데 뭔가 좀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두 문장 중에서 시스터가 더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은 위의 문장이었어, 밑의 문장이었어. 위의 문장이었죠. 그렇죠? 위의 문장은 어떻게? 뭐 그냥 일단 보기 복잡하니까 후만 써놓고 설명하겠고요. 이 문장은 내가 끊을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뭐를 가지고 있다? 뭐가 된 뭐가 뭐를 가지고 있다? 의사가 된두 명의 누이가 있다 이 말. 그렇죠? 그럼 의사가 된두 명의 누이가 있다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이 속에는 다른 누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 복습 안 하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를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느냐? 됐습니까? 그리고 주격이니까 다른 데로 갈 필요는 없죠. 이 자리에 있으면 되죠. 아닌 경우도 있긴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는 뭐가 있는데 누이가 둘 있는데 그들은 뭐가 됐다? 의사가 됐다. 라고 둘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한정적인 것과 계속적인 것과 이걸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이가 둘밖에 없는 거야. 이 문장은 왜 어떤 누이가 했다고 있다고만 얘기했으니까 의사가 된 누이가 둘 있다 했으니까 다른 누이도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하고 뭐의 차이점이다. 한정적 용법과 계속 해석하는 계속적 용법의 차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뭐 대시 쓸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것도 여기서 다뤄야 되겠네. 이 부분 조금 바꿔서 약간 장난스럽게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뭐 이건 훔 하면 너무 티나니까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 이거는 갑자기 왜할 거야? 뭐 얘기하려고? 갑자기 내가 후르의 격을 바꿔놨죠? 무슨 격으로 바꿔놨어? 목적격으로 바꿔놨죠? 그럼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나 우리가 배웠던 거. 이 친구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둘다훔 돼.
이 친구는 뭔 일이 나왔어 갑자기?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고 해도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인 경우엔 생략할 수 없다. 원래는 생략할 수 있는데 참 목적격인 경우에 계속적 요법에서 생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He lent me a book. 어쩌고저쩌고 was very interesting. 자, 1번에 1번은 뭐 가지고 문제 낸 거야? 뭐 가지고 문제 낸 거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낸 거야? 그럼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대시, 손가락질하는 대시인지, 겁 만드는 대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데? 근데 내가 얘기해줬잖아.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는데. He lent me a book and it was very interesting.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됐을 수가 없다라고. 아니, 참, 이게 엔딩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And it이 되기 때문에 이 대시, it 하는 that도 아니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도 아니고, so that 부분의 that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됐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and it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뭐 무슨적인지 안 따지죠? 선생님이. 왜안 따지겠어요? 어차피 생략할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The boy 어쩌고저쩌고 you met yesterday is my brother. 그렇죠?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이따구로 돼 있으니까 내가 뭘 묻겠죠. 그렇죠? 그럼 대답하세요. 뭐예요? He is my brother. 이 문장은. 됐습니까?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제 만났던 보이는 my brother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ho.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쓱 보고. 그렇죠? 그러면 위치는 당연히 안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몇 개를 더 넣어라 그러면 몇 개가 빠졌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개잖아요. 뭐도 되고, 꿈도 되고, 댓도 되고, 생략도 되죠. 됐습니까? 얘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더 보이니까 위치를 쓸 일은 없고요. 더 보이. You met yesterday is my brother. Whom you met yesterday is my brother. Who you met yesterday is my brother. That you met yesterday is my brother. 라는 선택지가 모두 가능하다. 나중에 이제 이게 어차피 이제 1과 2과에 여러분도 배울 거잖아.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 뭐 1과 2과 수업하고 나서 내가 뭐또 이상한 거 만들어서 뭐 빈칸도 채우고 뭐 올바른 거 모두 다 골라래 이러면 뭐 귀찮아서 아무거나 막 고르지 마시고요. 그치 성빈아? 똑바로 해라. 어? 요새 귀차니즘이 귀차니즘 요만큼 올라왔지, 지금. 아니야? 귀차니즘 같은 거 없어? 똑바로 해라. 먹고 보겠어? 너왜 사진 찍어서, 오늘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하랍니다. 페리는 두 명의 이모가 있는데 그들은 가수다. 자, 이 문장을 가보면 해리는 다른 이모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두 명밖에 없는 거야? 이모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해리는 이모가 몇 명이다? 두 명이다. 두명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두 명이란 얘기인 거죠. 여기 있잖아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해리 has two aunts who 그다음 뭐 is singer.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수인 두 시트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남동생은 카메라가 있는데 하고 심표하죠? 내가 그것을 그의 생일 선물로 그에게 줬다. 됐습니까? So my brother has a camera. which
I give him 아니지, give it 해야지. Give it, I give it for his birthday present. 이렇게 해야죠. 괜찮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3번 할까? 3번 할까요? 오케이. 몇 군데 틀렸습니까? 몇 군데 틀렸습니까? 막 던져봐. 수민아, 막 던져. 몇 군데 틀렸어? 막 던져봐.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중에서 몇 군데 틀렸어요? 막 던져봐. 정비, 몇 군데 틀렸어? 이봐, 니들 있잖아. 나중에 내가 니들 집에 옥장판 팔러 갈 거야. 응? 내가 왜 니네들 집 찾아가서 옥장판 파는지 알아? 어? 공부를 왜 한다 그랬어, 내가. 사기당하지 말라고 배운다 했잖아.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여기 지나가도 뭐 그냥 막 넘어갑니다, 막. 그쵸? 여러분들 사기치려고 막, 사람들 다 항상 노리고 있으면 돼. 아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총네 군데가 틀렸죠. 어디 틀렸는데? 제일 먼저 어디 틀렸는데? 뭐가 R 없는데 어디? R 싱어 Who are singers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 이 who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이거? 이거 개 and day잖아. and day. 왜 and day is singer냐? 응? and they are singers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 또 어디 틀렸어? 기부가 아니고 당연히 게이브겠지. 또 이 문장 좀 무섭지 않아? 아, 나이 문장 무서워 죽겠는데. 수면 빨리 총 꺼내서 쏴버려. 이거 좀비잖아, 좀비. 자, 봐봐. 여기 얘 있지. 얘 앞에 얘 있지. 얘 앞에 얘 있지. 얘가 또 나왔네. 어? 그럼 it이 아니고 이 빈칸 도대체 누구 자리일까? 누구 자리겠어요? 선생님, 여기 나왔던 게또 나왔어요. 선행사는 얘잖아. 선행사가 아니잖아요, my brother는. 자, 어때요? 사기치기 딱 좋은 파트죠? 그렇죠? 사기칠 구멍이 너무 많아. 규칙이 많은 법칙이다 보니까 관계사 파트가. 자, 그렇다면 아까 얘를 end day로 바꿔 쓸수 있다 했으니까 이번에도 위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위치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위치를 My brother has a camera. 위치 이렇게 위치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래, 위치를 그래. 위치를 뭐로 바꿔 쓸지 엔드 And, 그러면 and it I gave him for his birthday present야? 자, 얘 봐봐. 얘 뒤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나왔네? 아, 그러면 얘가 무슨 격이란 말이야? 목적 격이란 말이잖아. 그럼 뭐겠어? 갑자기 노래 한곡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노래 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뭐 영어 시간에 노래를 뭐 많이 들려주진 않았는데, 뭐, 뭐, 팝스 잉글리시 할때 말고, 그냥 가요를 뭐, 한번 틀어준 적이 있어. 그 노래가 뭐였더라? 갑자기 유튜브 딱 틀어가지고 뭐, 지금은 뭐, 한 명은 뭐, 그, 뭐야, 학교에서 일진놀이 하다가 요새 방송 안 나오고 있는 그 그룹 있잖아. 응? 시스타. 걔들의 대표곡이 뭐야? Give it to me 아니야?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막, 노래 갑자기 들려줬잖아, 내가. 갑자기 그 노래가 왜 생각날까, 내가.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nd I gave it to him for his birthday present. 이렇게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and하고 it인데 it의 위치는 목적어 자리로 가야 되죠. 자, 내가 갑자기 Give It To Me란 노래를 언제 가르쳐줬냐면 언제 갑자기 들려줬냐면은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돼. 요 중3이면 문법 다 정리해야 된다네. 자, Give Me The Book이란 문장이 있다 치자. Give Me The Book은 Give Me The Book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했어요. 더 북, 투 미도 되죠. 그쵸? 더 북,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김미, 잇,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법을 길게 설명하면, 얘가, 미는 무슨 목적어고, 간접 목적어고, 더 북이 직접 목적어죠?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뭐일 때는, 암만 길어봤자를 안 했을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일반 명사라고 하겠지. 어? 직접 목적어가 뭐일 때는, 일반 명사일 때는, 몇 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는데, 직접 목적어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몇 형식으로밖에 안 된다? 삼형식으로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없던 투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My brother has a camera and I gave it to him for his birthday pres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적 용법을 여러분들 이번에 어차피 중간고사 때 시험 친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런 만약에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 치자. 이 문제가 딱 나왔다 치자. 그러면 뭐랑 뭐랑 한꺼번에 다 묻겠다는 거야, 이거. 계속적 용법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는 것, 있는가도 묻고, 그 다음에 뭐도 묻는 거다? 사형식의 삼형식, 또는 직접 목적어가 이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to를 여기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걸 한꺼번에 묻는 문제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던 거죠, 그쵸? 그쵸? 내가 안 가르쳐 줬던 거죠? 나쁜 선생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치? 내가 노래를 몇 번에 들려줬는데 세번 들려줬어. 아, 세 번.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 has a camera which I gave him. 그 다음에 이 작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을 그동안 연습할 때 무슨 격 자리에 있는 것만 계속 봤냐면 주격 있을 때만 계속 연습 문제 할때 했어. 근데 당연히 무슨 격일 때도 된다? 목적격일 때도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답은 잘한다, 그치? Hey, you can watch TV.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more countries. Okay,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너는 TV를 볼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얘가 왜 입고 다니는지. 그쵸? 그것이 네가 뭐 하도록 네가 뭐 어떤 뭐뭐 뭐 나라겠죠. 여러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나라에 대해서 뭐 하도록 도와준다?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배우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이 문장에 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누구 쳐다보고 얘기 쭉쭉 얘기하면 돼? 얘 쳐다보고 얘기하면 될거 아니야. 그쵸? 얘 쳐다봤더니 얘가 얘 대신 얘 말고 무슨 형태도 가능해? 투 런도 된다. 그쵸? 왜? 얘가 뭐라서? 라서. 됐습니까?
자, 완전한 사역 동사는 몇 개가 있었어? 당연히 알고 있어.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 Make have that. 뭐? Have that이면 무조건 아니고요. 얘가 이걸 할 때야. 이거 당할 땐또 PP형이 와야 되고요. You가 run을 하는 거야. You가 run을 당하는 거야. 아, 네가 뭐 이렇게 누워 있고 사람들이 너를 연구합니까? 어? 네가 런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 네가 런을 당하면 PP형 와야지 뭔 소리야. 입장 바뀐 어떤 시 와야지 뭔 소리야. 그래서 너는 TV를 볼수 있다고. TV는 네가 더 많은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과의 제목이 뭔데? 이 포커스의 제목이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냐? 여기 뭐 그건 뭐뭐 한정적용법이냐 했는데 여기 쉼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할 건데, 반복된 거 찾았더니 얘랑 얘가 있네? 반복된 것, 명사, 관계, 대, 명사인 거죠, 관계, 대, 명사. 한 문장은 무슨 시될 거다? 어떤 시될 건다? 그럼 당연히, 어떤 시 되는 거니까 문법의 제목은 관계, 대, 명사죠. 관계, 대, 명사 할 건데 여기 쉼표가 있어. 그럼 여기 누구 못 들어가? 이 자리에 못 들어간 건 누구야? 그래서 you can watch TV that will help you learn about more countr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제니 met a man. He told her the truth 하고 있죠. 제니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반복된 건 뭐예요? A man 하고 he죠. 그렇죠? 그러면 제니 met 여기 절대 못 들어가는 건 뭐야? 그래서 여기는 wh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필이면 두 문장 합치는데 여기 끝에 있고 앞에 있네. 끝에 있고 앞에 있네. 여 봤더니 뒤에 요거 나오네. 얘 봤더니 뒤에 요거 나오네. 전부 다 무슨 격이야? 주격인 거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You can watch TV. 네,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요? 엔드 It will help you learn about more countries.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자,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죠, 뭐? As it will help you. As가 뭐하고 같은 뜻의 as가 있다 그랬어? 엔드 그럼 하나 더 뭐? 이셋다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누가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네가 more countries에 대해서 learn 할 것을 learn하도록 도와줄 거기 때문에 넌 TV를 봐도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용법일 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 대명사는 누구를 보면 돼? 선행사를 보면 돼요. 선행사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뭔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이 접속사는 모를 내용에 따라서 뭐나 and나 but이나 for 대신 쓸수 있는 게 as, because, since였죠. for가 무슨 뜻의 for도 있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의 for도 있단 말이야. 그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는데 주어 다리로 갔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목적어 다리로 갔다면 위치를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and 안 넘어가도 and 얘가 뭐 이게 여러 개가 왔어. 그러면 데이가 될 건데 데이가 아니고 앞만 봐도 댐이 돼야 될 거면 댐이 갈 자리로 위치를 옮겨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여기 끝에 있고 앞에 있네 뭐. 그래서 주격이죠. 예. 아참 얘는 그러면 뭐 Jenny met a man. He told her the truth는 여기는 and he가 좋겠죠. And he told her. 제니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그가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And he로 바꿔 쓸수 있겠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야, 그러니까 이번엔 알맞은 접속사를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능력? 해석 능력을 뭐 묻는 거죠, 이거는. 해석 능력. 됐습니까? 뭐쭉 가는 건지, 의외의 상황이 생긴 건지, 그럼 앞에 게 결과고 뒤에 게 원인인지. 됐습니까? My friend recommended this movie, which is funny.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무슨 시제야? Recommended, 과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쵸? 그러면 내 친구가 언제 이 영화를 추천해줬어? 과거에 추천해줬죠? 재밌다. 선행사가 뭐예요? This movie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더 This movie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냐고. 여기 쓰면 되죠.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이 자리에는 이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뭘까? 그렇죠. For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영화가 재밌다는 건 뭐야? 팩트죠, 팩트. 친구가 나한테 추천해 준건 과거란 말이죠. 그 영화가 재미있기 때문에 My friend recommended this movie. 내 친구가 이것을 이 영화 소개해 줬어요. 추천해 줬어요, 참. 왜그 영화가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펀이니까 웃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for 대신 쓸수 있는 게몇개 있었더라? 세 개가 있었죠. 뭐 as, because, since. 됐습니까? Since it is funny. As it is funn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여기 my friend 귀찮으니까 he라고 치고. Why did he recommend this movie? 그렇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왜 추천해줬니? 재미 웃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called Tom who didn't answer her 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시제에 전화했어? 과거 시제에 전화했죠. 무슨 시제에 안 받았어? 과거 시제에 안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Tom에게 전화했는데 뭐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단어는 너무 쉬워. 됐습니까? 선행사 탐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탐이 히로 들어가야 돼, 힘으로 들어가야 돼, 히스로 들어가야 돼. 여기 이 꼬라진 걸 바르니까 여기에 히죠. 그쵸?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어울릴까? 당연히 후 같은 후히냐?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didn't answer her. 전화 받지 않았다. She called Tom, but he didn't answer her.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재미없게 전부 다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목적격이면 좀더 재밌는데. 할수 있죠, 목적격이라도. 됐습니까? 아까 뭐, 저센거 하나 만나봤잖아,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64.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여기서 뭐 내가 어떻게 설명했더라? 예, I know his house, that there is a big pool. 그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뭘 알고 있대? 난 그의 집을 알고 있대죠? 그의 집은 집인데 어떤 그의 집? 그쵸? 큰 수영장이 있는, 커다란 수영장이 있는 그의 집을 알고 있어요. 그쵸? 어디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는 간단하게 지금 너희가 틀렸는지 물어볼 때 맨날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쵸? 그럼 뭐 여기다가 뭐 어차피 붙일 거니까 없어질 end 쓰고 that은 사라지겠죠. 그쵸?
그러면 대시 사라지면서 뭘 데리고 들어와야지. 그냥 사라지면 안 되잖아. 뭘 데리고 들어와야 돼, 앞 문장에 있던. His house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을 건 아니야. 이 자리에 his house를 쓸 건데 위치를 옮겨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his house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얘는 더 이상 어떤 시 아니니까 지우고. his house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어? 대신에 his, 아, his house is a big pool. 아, 집인 줄 알았더니 수영장이다. His house is a big pool. 이렇게 하라고? 어, 집이 아니고 수영장이 돼버렸네. 아이고, 그냥 놀 수가 없네, 그치? I know his house and there is a big pool in his hous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 다시 위에 문장 가서, 위에 문장이 어디가 틀렸는데? 저기에 전치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였어. 이놈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는 거 뭐예요? 이 뒤에 나오는 문법이 뭐야? 얘 대신에 뭘 써야 된다는 거 배웠어. 대신에 이거 써야 된다는 거 배웠죠. 그렇죠. 왜 이거 써야 되는데? 오케이. His house 분리하면 his house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들고 달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왜안 되는데? 넣을 수가 없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난 죽어도 대시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 일로, 아이고야. 넌 일로 가 있어라. 왜? 여기, 원래 이 자리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난 전치사 앞에, 아, 뭐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아. 난 꼭, 전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꼭쓸 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쭉 설명했어요. 어떨 때, 다, 어떨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야 된다? 또 누가 키를 쥐고 있어? 바로 땡땡사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어떨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야 된다? 선행사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지 두 문장 분리가 가능할 때.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본단 말이야? 문장을 두 문장 분리해보는데, 달, 그걸 쉽게 얘기하면 두 문장 분리하는데, 선행사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야 될때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그동안 마음 편하게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후스 자리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마음껏 썼던 뭐를 못 쓰게 됐다? 돼서, 아이, 좀 이해식이 관계되면서 어떤 식이 문법 만든 건지 몰라도 졸라 짜증나게 만들었어, 그치? 되게 편하게 쓰게 좀 놔두지, 그치? 아, 진짜. 알겠습니까? 이런 거 배웠었지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그쵸?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R을 쓰겠죠? 그쵸? 더, 나머지 스펠링 불러줘봐. 목숨을 안 하니까 알 리가 없죠? 오! 와우! 오! 그쵸. 그래서 뭐? rely on, depend on, 뭐 하다? 의존하다. 의지를 시켜. 의지를 하는 건데. 외우라고 했죠. Depend on, rely on. 됐습니까? Jim is a friend on whom I can depend.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Jim은 friend인데, friend는 friend인데 어떤 friend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friend다. Depend on 할수 있는 friend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얘기할 게몇 개가 보여.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이거 있죠? 그쵸?
이게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Jim is a friend on I can depend.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되죠. 목적격이지만 앞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뭐 이 얘기는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 이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근데 얘 말고 W를 시작하는 뭘 하나 쓰고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안 된다고 대답해야 돼. 네. 그게 누군데? 위치. 위치? 아이 그건 너무 같잖아. 위치는 당연히 아니지. 팝 프렌드인데. Where? Who 돼요? 안 돼요? 안 돼. On I야? On me야? 전치사 뒤에 무슨 격 와야 돼? 그래서 얘도 안 된다고요. 자, 뭐뭐 얘기했냐? 첫 번째, 생략할 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는 목적격일지라도 생략이 무조건 안 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 자, 뭐, that 안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 that도 안 되지만, 무슨 격일 때, who는 사용할 수가 없다. that도 안 되고 후도 안 된다.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hotel? 뭐 which she is staying?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호텔 아냐 라고 물었고요. 호텔은 호텔인데 어떤 호텔? 그녀가 뭐? 머물고 있는. 너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그 호텔 알고 있니? 이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 완성시켜서 읽을 준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겠다. Do you know the hotel at which she is staying? 됐습니까? 자, 나는 그 호텔에 머뭅니다. 나는 더 호텔에 머뭅니다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야. 나는 머뭅니다. 현재 시제로. 나는 머뭅니다. I stay. 그 호텔에. At the hotel. 그래서 더 호텔이 두 문장 분리할 때 선행사 더 호텔이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그렇죠. She is staying. 모두 호텔. At the hotel. 그래서 그 이유는 전부 다 stay가 자동사이기 때문이야, 타동사이기 때문이야. stay가 자동사. 자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는 녀석이죠.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where로서 호텔에 와야지 what로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거 배웠으니까 at which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 그렇죠? at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here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위치 생략할 수? 없죠? 위치 생략할 수 없죠. 네. 그렇죠. 생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위치 꼴도 보고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at을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Do you know the hotel she is staying at? Which she is staying at? That she is staying 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the house in which she was born. 어떤 집을 소개하고 있죠. 이게 그 집이다. 그 집은 그 집인데 누가 뭐 했던? 그녀가 태어났던. 맞습니까?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house 더하기 She was born in the house. 그래서 the house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The house가 달고 들어가. In the house가 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in which고. 요 한 단어로 뭐? Where. 나는 위치 꼴도 보기 싫어 버전 준비됐습니까? 네. 난 위치 꼴도 보기 싫어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This is the house she was born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규칙도 많다. 짜증나죠? 복습하세요. 너 언제 이 많은 걸, 9만 거 다 관계되면서 이 긴 거 다시 공부할래? 어? 할 시간 없어. 그치, 재혁아?